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뭐 6000 클래스와 그리고 GT 클래스까지 함께 만나봤는데 정말 개막전답게 박진감 넘치는 승부들이 네. 계속 이어졌는데 자 M 클래스 역시 이번 개막전 정말 사활을 걸고 아주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리드 살펴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선수가 포를 차지했고요. 김민현, 박찬영, 그리고 송기영, 김현수 선수까지 5번 그리드. 최건우, 서현민, 이관수, 김현환, 김범수, 제임스 선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명 선수까지 오늘 경기를 출전한 선수는 총 12명의 선수입니다. 아 이제 M클래스까지 롤링 스타트가 되면서요. 슈퍼레이스의 전 클래스가 롤링 스타트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 스탠딩 스타트냐 롤링 스타트냐 이 스타트 보는 재미도 좀 쏠쏠했었는데요. 네. 자 올 시즌에는 롤링 스타트만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대열이 잘 정돈이 되면서 자 이제 선두를 이끌었던 세이프티카가 지금 빠지고 앞에 자, 선두 한상규 선두의 필두로 출발이 예정되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V8의 두 명의 선수가 앞서 달리고 있고 그 뒤쪽에는 22번 박찬영 선수가 노려보고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초반에 이 빈 공간을 박찬영 선수가 만약에 노릴 수 있다면 순위가 바뀌면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출발했습니다. 뒤쪽에 66번이죠. 서현민 선수가 살짝 고개를 내밀긴 했습니다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자 지금 한상규 선수가 오른쪽에 자리를 하면서 지금 선두로 들어갔습니다. 네, 송기영 선수도 올라왔고요. 자 이렇게 초반에는 무난하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송기영 선수 바깥쪽으로 하면서 노려봤지만 여의치 않았고요. 자 지금 일단은 1번과 2번 자리는 지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V8의 한상규 선수와 김민현 선수가 1번, 2번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아 22번 박채령 선수가 조금 지금 송기영 선수에게 자리를 내준 것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네 박찬영 선수가 2위권으로 세 번째 자리에 지켜냈습니다. 자 초반에 큰 이변 없이 한상규 선수와 김민현 선수가 그 자리를 꿰차고 주행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87번의 김민현 선수 뒤쪽으로 박찬영 선수가 바짝 붙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 박찬영 선수 뒤쪽에 있는 선수 앞쪽에 있는 한상규, 김민현, 박찬영 선수까지 같은 클래스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두 경쟁 3판원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상위권의 윤곽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자 한상규 선수가 현재까지 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바퀴만으로도 지금 10번의 전세명 선수가 지금 제인스의 스타트먼 선수를 넘고 11위권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예선 경 에서 무게 규정이 자 여기 네. 직선 구간에서 지금 둘 간의 경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수, 송기영 안쪽으로 송기영 선수가 조금 더 치고 들어오는데요. 자 자연스럽게 송기영 선수 자 성공합니다. 이렇게 순위를 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인쪽으로 안쪽으로 붙어서 달려서 그 공간을 좀 주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오히려 1, 2, 3위권보다는 4, 5위권의 자리 싸움이 조금 더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에서 뒤쪽을 달리고 있던 송기영 선수의 흐름들이 더 좋았고 먼저 인을 잡았어요.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지금 기회를 노리긴 했지만 아쉽게도 5번에 송기영 선수가 자리를 했고요. 자, 그 틈에 한상규 선수는 지금 2분 09초 358의 또 패스트리스를 기록을 하면서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5번에 송기영 선수 그리고 66번에 서현민 선수의 경우는요. 지금 네. 출전 차량 자체가 지금 지바디로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번 개막전에서도 한상규 선수가 아주 좋은 기록들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M클래스의 경우는 예선 포인트가 없고 결승에서만 포인트 승부를 보게 되는데 1위권과 2위권의 포인트 격차가 7점이잖아요. 무려. 네. 네. 한상규 선수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된다면 김민현 선수에 비해서 7점이나 앞서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자, 김연아 선수와 이관수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이관수 선수와 김연아 선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에서 자 지금 79번 이관수 선수가 조금 더 안쪽 구간과 좀 빠른 느낌입니다. 바로 추월해 버렸습니다. 네, 고속 코너에서 좀 빠른 속도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지금 코너의 방향 위치도 유리한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굉장히 수월하게 추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계속 뒤 차량들이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10번의 전세명 네. 선수까지 붙어버렸어요.
자, 그 이 둘 간의 접전들이 꽤 오랫동안 지금 네. 이어지기 때문에 전세미 선수까지 지금 합류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건 이관수 선수입니다. 그렇죠. 빨리 추월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전세명 선수가 다시 한번 지금 제17번의 김연아 선수를 조금씩 기회를 보고 있으면서 네. 앞쪽에 있는 선수 이관 선수 입장에서는 이 틈을 노려서 빨리 달아날 기회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세민 선수가 김연아 선수 뒤쪽을 가장 붙으면서 약간의 지금 간격이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쉽지만은 않은 레이스에 어제보다 네. 어제 예선전에서는 날씨 그리고 트랙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지금 트랙 온도가 10도 이상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환경들을 또 어떻게 좀 풀어낼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아 거의 따라잡았어요 전세명 선수가 자 이제 네. 세 대의 차량이 한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는 이관수 그리고 김연한 전세명입니다 이 세 명의 선수가 1초 안팎에 지금 나란히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했는데요 자, 그 정도라면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여섯 바퀴 동안에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빈틈이 보인다면 네. 두 선수가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77번의 김연아 선수가 지금 코스 자체를 좀 짧게 쓰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보긴 하는데 지금 라인을 크게 잡는 선수가 너무 지금 잘 잡으면서 추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이쪽은 상위권 구간입니다. 87번의 김민현 선수 지금 4위인데요. 박찬영 선수가 올라가고 김민현 선수가 지금 4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VS의 김민현 선수도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자, 이게 두 선수에게 좀 자리를 내준 상황이에요. 그렇죠. 뭔가 사건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서 VS이 이제 생각을 했었던 이 원투 피니시 그리고 김민현 선수의 오늘 1라운드 목표는 아쉽게도 달성이 좀 어려울 것으로 비쳤습니다. 지금 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자, 지금 위치에서 좀 위험한 위치거든요. 지금 멈췄어요. 다시 자, 한번 출발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상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차량의 상태가 그리 좋아 네. 보이진 않습니다. 아슬한 상황은 좀 지나갔고요. 자, 일단은 레코나 주행 라인이 벗어나서 지금 다른 차량이 위험하지 않게끔 차량을 좀 벗어나서 양보를 했고 지금 김민혁 선수가 이대로 좀 레이스를 좀 네. 이어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79번, 77번, 안쪽에 자, 10번 전세명 할 수 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자, 안쪽 받으면서 확실하게 추월에 성공하는 전세명 선수입니다. 아, 전세명 선수 이전에 이렇게 추월할 거다라고 예고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같은 구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도 추월을 하면서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다시 한번 도전을 이어가면서 추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전세명 선수가 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자, 추월 포인트를 먼저 잡았어요. 바깥쪽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전세명 선수가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경합은 이제 전세명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이제는 이제 이관수 선수와의 경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운드 2가 되는 거죠, 이제. 네. 사실 이 뒤쪽의 경험을 통해서 이관수 선수가 저 멀리 달아날 법도 한데 네. 그 간격이 지금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이 전세명 선수의 압박을 좀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관수 선수가 정말 대단한 부분이요. 지금 스프린트 레이스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신의 지금 순위를 지금 일단은 잘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격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잘 지켜내고 있고 지금 이 선수의 랩타임만 봐도요. 2분 10초대 지금 굉장히 꾸준하게 7바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66번 서현민 선수와 최근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앞쪽에 하얀색 차량이 서현민 선수고요. 자, 최근호 선수가 안쪽을 진입하면서 그늘을 만들어보지만 자, 그 길목을 잘 찾아낸 서현민 선수입니다. 자, 한번 공격을 뒤쪽에서 최근호 선수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자, 그 길목을 서현민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공격하다 보니까 약간씩 지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서현민 선수에게 보여요. 네, 오히려 오늘 포디엄에 올라가는 선수들은 조금 여유가 많고요. 자, 다른 순위권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벌써 3분의 2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아홉 번째 랩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쪽 26번 서현민 선수 그리고 22번 최건우 선수
김민현 선수가 순위가 아예 마지막까지 떨어지면서 다음 랩까지도 지금 랩을 채워가는데 좀 다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쉬운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경합입니다. 김현수, 서현민. 아, 서현민 최건우 선수입니다. 자, 뒤쪽에 금색깔 차량이 최건우 선수, 앞쪽에 하얀색 차량이 서현민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10번의 전세명 선수나 66번의 서현민 선수 이제 또 지바디 차량이 워낙 좀 출력이 좀 높다 보니까 고속 구간에서 확실히 격차가 좀 벌어지다가도요 이제 코너를 만날 때는 다시 한번 또 만나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바퀴를 출발했습니다. 라스트랩 사이프리와 함께 한상규 선수가 가장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박찬영 선수가 두 번째로 라스트랩 사인보드를 봤습니다. 박찬영 선수가 1등 트로피는 아니어도 2등 트로피는 갖고 자 딸을 맞이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행복하고 네. 어찌 보면 평생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그쵸. 출산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산을 앞두고 경기장에 온 남편의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미안한 마음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네. 제 간절한 바람은 딱 경기 후에 출산이 이루어진다면 아. 환상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어쨌든 라스트랩 끝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66번 서현민 선수 마지막 랩인데 긴장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어요 지금. 자, 앞쪽에 66번 서현민, 뒤쪽에는 최근우 선수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전세명 선수. 자, 이 세 명 선수가 나란히 붙었는데, 자, 66번의 서현민 선수가 좀 앞쪽에 있지만 나란히 얘는... 들어가요. 21번 최근우, 66번에 막아냈고요. 자, 여기서 전세명 선수가 더 바깥쪽으로 넓게 돌면서 흐름을 잡아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최근우 선수가 네. 인을 먼저 받으면서 그 공격을 디펜딩했습니다. 자, 다음 라인을 빠르게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최건호 선수. 자, 계속된 주행 이제 라스트 랩입니다. 라스트 랩. 자, 이 세 명의 드라이버들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중위권이고 승패를 떠나서 본인이 좀 더 앞서 달려서 마지막에 더 좋은 순위로 유종의미를 거두겠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유리한 건 서현민 선수고요. 자, 한상규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초반부터 좋은 기록들을 만들어내면서 본인만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는 한상규 선수. 자, 이번 개막전에서도 먼저 체크기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V의 한상규 선수가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박찬영 선수가 두 번째로 들어오고 다음은 송기영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1, 2, 3위 포디움 3명의 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2023 M클래스 개막전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VAS의 한상규 선수가 가장 높은 포디움 최종상을 차지하게 됐고요. MIM 레이싱팀의 박찬영 선수가 두 번째, 그리고 송기영 선수가 3위를 차지하면서 자 포디움을 장식했습니다. 자 4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선수, 서현민, 전세명, 최건우, 이관수, 김연한, 김범수 선수까지 10위고요. 제임스와 김민현 선수 아쉽게 이렇게 경기를 풀어냈습니다.